아무것도 없네요. 구불구불 지도에도 안 나오는 오지산길을 따라 들어가니 아기 집이 있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찾은 산꼭대기의 외딴 집. 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셨어요. 아니, 저희 서울에서 KBS에서 왔어요. 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추워져요. 물이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아이고야, 벌써 깨고 막 그렇게 먹었죠. 할머니 이제 곧 추워지니까 바빠지시겠어요. 이제 깨 떨고 나서 그럼 이제 또 짐장해야지. 아,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 아들이 더 없어 깨 떠는데 거기 가보세요. 이 위로? 네, 저기로. 할머니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보니 뭔가 분주하신 아드님 발견.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생생정보통에서 왔어요. 네. 지금 비가 온다라 가지고 이거 빨리 떠야 한다고 지금. 깨를 터느라 진짜 바쁘시네요. 지금 안 떨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서려고 춥고 이제 뭐 이제 추우면 못 떨지 이게 추워서. 그렇죠. 알이 다 빠지면 뭐 떨어 많아서. 소리가 벌써 와요. 아유 벌써 네 번 왔어요 소리가. 정말. 더 추워지기 전에 수확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으시대요. 이게 다 일을 도와야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그래, 한번 해봐.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의욕적으로 도전해보는데 낯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네요. 낯 탓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답답하셨는지 들깨줄기와 씨름 중인 담당 PD에게 요령을 알려주시는 센스. 깨떼고 약간 휘어. 이렇게? 휘어서 쥐고 탁땡기면 죽구나 하잖아요. 참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아, 요령을 배웠더니. 오! 됐어요. 배운 대로 낚시를 하자. 오, 아까보다는 능숙하게 해냅니다. 이제 체면 좀 섰네요. 낫으로 밴 들깨줄기는 또 일일이 몽둥이로 쳐서 깨를 턴대요, 글쎄. 아, 이걸 언제 다 터시려나? 마음만 분주합니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들깨를 털면 고소한 냄새가 와. 온 산골에 진동을 합니다. 산깨는 다시 체에 여러 번 걸러줘야 끝이 나는데요. 깨털기가 끝나고 조금 쉬시려나 했더니 또 이가세요. 아버님 또 그새 뭐 들고 오세요? 감자 좀 사가세요. 감자, 강원도 감자. 강원도의 대표 산물이죠. 감자도 얼른 수확을 해야 한다네요. 아이 굽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강원도 감자 다 얼지 다 얼어. 박해서 저장해야겠다. 더 추워지기 전에 심어두었던 감자도 열심히 캐시는데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겨우내 먹을 요긴한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신 듯 열심히 땅을 파시는데요. 이게 뭐 소리가 있는데? 왕감자. 부러지면 아까워서 못 보면 안 되겠네. 크긴 크네. 그 정체는 우와 대형 도덕입니다. 와, 진짜 산더덕이네요. 신봤다는 이때기? 뚱만해, 뚱만해. 진짜 크네요, 커. 신봤다. 아유, 기분 좋으세요. 와, 진짜 커. 대형 더덕까지 덤으로 얻어가니 바구니는 무거워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들어선 곳은 비닐하우스. 오, 말리고 계시네요. 이곳엔 감자뿐 아니라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결실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여기가 고추 창고지 여기가 말리는. 한마디로 건조실 여기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 해 농사 지으신 거 이거 쭉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다 이거 따서 장작만 말려서 이제 이 고추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이게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더덕이 잘 나. 이건 지금 고추며 더덕이며 단호박까지.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양식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듯 싶죠. 겨우내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그렇죠. 1년 농사 다 지어야지 겨울에 든든한 거죠. 산골 마을은 오후도 일찌감치 찾아옵니다. 딱 집이 한 채밖에 없나 봐요. 갑자기 또 어디론가 바삐 향하신 아저씨. 안 쉬세요? 지게까지 지시고 야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진짜 바쁘시네요. 일단 따라가 봤습니다. 뺄감.